Diana, nie druzia priateľmi. Som časný, dajaliny, vysasný, nedržasný. Pašmiany, jeden nedržasný, kuňa, dej. Ja mi tak요즘들이 얘가 앞에서 지키고 있군요. 나는 얘 떼어놓느라고 지금 인제를 들어와서요. 나가 내보냈더니 다시 막 들어와서 있는 거를 막 없죠. 내보내고 지금 켰어요. 그 집에 지금 거의 가만히 있네. 네,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잠깐만요. 건강보험 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7일 화요일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요. 네, 오늘 살짝 이제 내려오실까요? 이렇게 살짝 수반해서 내려오셔서 오늘은 관절부터 갈게요. 발바닥. 네, 이렇게 상체 원그려서 반대. 한번 반대. 엉덩이는 3분의 1 쪽씩 이렇게 롤링을 하세요. 반대. 네, 나비 척추세워서 무릎을 아래로. 네, 엉덩이 정지하시고요. 호흡 마시고, 예, 쭉, 안기힘들 오셨군요. 웨이브 쭉 밀어서, 쭉쭉쭉쭉, 허리 뒤로 쏙. 다시 한번 호흡 마시고, 상체 세워서 다운, 손등에 받아, 팔꿈치 양옆으로, 웨이브 쭉 밀어서, 그렇지. 가슴 뒤로 아랫배 쏙 집어넣고 등 뒤로 쭉 다시 쉬어내 호흡 마시고 선배님 들어오셨네 뒤로 크게 무릎 누르고 트위스트 손가락 세워요 무릎 누르고 겸단 밀어 넣고 천천히 다시 한번 앞으로 위로 뒤로 손가락 높이 세워서 양쪽 무릎 누르고 트위스트 센터 한번더 갈게요. 뒤로 크게 해서 쭉후 쭉쭉쭉쭉쭉쭉쭉 웨이브 예 상체 똑바로 들어서 손을 꼬리뼈 뒤에다 바짝 세워요 몸을 예 오세요 다시 한번 반대 쭉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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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동작에서 혹시 이렇게 해서 엉덩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척추가 고고하게 안 세워지시는 분은 수건 아까 말았던 거 있죠? 그거를 요 꼬리뼈에 딱 엉덩이에 이렇게 딱 계세요. 꼬리뼈에다 그러면 척추가 이렇게 그 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지금 화면으로 봐서는 그런 분이 안 계시거든요. 혹시 본인이 김선진님 들어오셨고 본인이 조금 저희가 빠지시면 어떻게 해요? 쭉 밀어서 꼬리뼈에다가 살짝 숨어 계세요. 네, 다시 한번 호흡 아웃 쭉 밀어요. 웨이브 그렇죠. 뒤로 컨스트럭션 쭉. 네, 갈게요. 발을 앞뒤로 편히 잡고 발을 앞뒤로 편히 잡고 가요. 호흡 마시고 높이 크게 숨더 깎아서 무릎 누르고 높이 크게 나란히 위로 쭉 뒤로 크게 호흡 높이 쭉 밀어서 앞을 깍지 호흡 쭉쭉쭉쭉 무릎 눌러야 꼬리뼈 누르고 쭉 빼세우고 마시고 근데 쭉 가슴을 등을 밀어서 팔쭉 더더더더더더 네, 마시고 후쭉
네, 그리고 더 한번 늘려보세요. 쭉쭉쭉 꼬리뼈 꾹 무릎도 예 팔꿈치 폈죠? 예 이렇게 그대로 컨스트럭션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손바닥 앞으로 밀면서 어깨높이까지 허리 뒤로 쭉 밀어요. 밀고 올라오세요. 다시 한번 높이 쭉쭉쭉쭉쭉쭉 그대로 손목 꺾어서 뻗어내려요. 뻗어서 네 손바닥 예 살짝 뒤로 갈게요. 손바닥 살짝 놓고 네 손바닥 뒤에 있죠? 파주 아 네. 뒤에서 경강 밀어서 계속 무릎 누르고, 높이 들어서, 쭉쭉쭉쭉쭉, 경, 그렇죠. 탁구주주, 손바닥, 네, 천천히. 네, 돌아왔어요. 예, 네, 한번 더, 호흡 마시고, 손바닥 눌러서, 팔쭉 길게 아랫배서 경강 밀고, 네, 그게 알았어. 발 뻗고 발을 골반 만큼 벌려요. 네, 다시 한번 발목 꺾었죠? 팔쭉. 네, 엉덩이 꾹 누르고 발목 꺾어서 허벅지 누르면서 계속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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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크게 크게 크게. 아, 시원해. 크게 두발 앞으로. 네, 포인트, 플렉스, 포인트. 거의 사클 발목 반대 한번더 반대 발목 크게 돌려요 반대 네 모아서 바깥으로 크게 발목 돌려볼까요? 예 발목 크게 돌려서 안으로 아이주님 들어오셨군요. 네, 안으로 척추 세워서 팔쭉 펴서 네, 그렇죠. 네, 어깨 이렇게 안 되게 이렇게 내려서 그렇죠. 네, 모아서 하나씩 보인 하나씩 당겨요. 하나씩 당겨요. 네, 발목 꺾어서 허벅지까지 쭉. 한번 더. 네, 발목 꺾고, 배꼽 인상. 네. 그러니까 유자세가 조금 앉아있는 게 힘, 약간 뒤로 기운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수건 아까 말아놨던 거, 그거를 요 꼬리뼈에 요 끝에다가 살짝, 똥꼬에다가, 똥꼬인데다 살짝 이렇게 개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죠. 살짝 앉아요. 위에 올라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왜 우리가 기우뚱 하는 거를, 기우뚱 하는 걸 개로 놓는 형식으로. 살짝 뒤에다가 살짝 깨는 거예요. 예, 딱지 호흡 마시고 높이. 네, 발목 꺾고 아랫배 힘. 네, 뒤로 후. 네, 뒤집어서 밀고 반쭉 쭉쭉쭉쭉쭉. 그렇죠. 높이 쭉쭉쭉 한번 더. 다시 허리 뒤로 쭉. 뒤집고 밀고 올라오세요. 쭉쭉쭉쭉쭉쭉. 크게. 네, 오케이. 뒤에 깍지, 호흡 마시고, 뒤에 깍지 꼈어요? 아랫배 힘, 가요, 다. 그렇죠, 발목 꺾고, 허벅지 꽉 조여요? 웨이브. 웨이브 밀어놔요, 밀어놔요. 그렇죠. 한번 더. 아, 해야 다. 후,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밀어 올려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네, 손목 꺾고, 어깨, 저희가 제가 공지 한번 할게요. 올 수업하고 나면 세번 수업이 남았는데요. 세번 수업이 남았는데, 네, 포인트, 플렉스, 오늘이 37번째 수업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업하고, 제가 혹시 까먹을 줄 몰라서,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휴강을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휴강하면 그 수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로. 아시죠? 예. 예, 편히 자뻑. 제가 나중에 까먹으면, 까먹을까봐 걱정돼서, 또 다음 시간에 안 들어오지 말고, 아시죠? 다음 시간은 해요, 목요일 날은. 그 다음 주 일주일 후 화요일 날 제가 휴강할게요. 예, 척추 세우고, 호흡 마시고, 높이 줄, 후, 뒤로.
다시 한번 마셔 뒤에 쭉 늘려서 후 한번 더 마시고 쭉아참 오늘 선주님 지금 화면에 우리가 이 수업이 이제 거의 후반부에 다다랐잖아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족도 조사라는 거를 해요. 그 수업 1년 동안에 그 올해는 좀 빠르죠. 40번이니까 조금 빨라요. 네. 오늘 만족도 전화 어떤 분 전화 받으셨다고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좋은 대답 하실쥬 그랬어요. 팔쥬 옆으로 내밀어쥬 전화 오시면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신 대로 답하시면 돼요. 쥬 나라 세금 갖고 하는 일이라서 과정 절차거든요. 꼭 수업 끝날 때쯤에 꼭 있어야 해요. 옆으로 혹시나 또막 걱정돼갖고 해마다 보면 걱정돼갖고 연락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강사와 그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니까 그냥 느끼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쭉. 자, 아, 느끼는 대로 하라고. 이게 내가 오늘도 이분자는 전화 받으신 분이 있다 그래서 내 공감 때문에 쫓길 좀 버고 하는데 아주 그냥 금기상이야 이걸 벗으면. 근데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뭐 숨이 막 터질라 그래가지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호박지 높이 칙칙칙칙 이렇게 옆으로 뒤로 그런 건 살짝 거짓말해도 돼. 아이 우리 선생님은 참 파란색이 어울려요 그렇게 옆으로 뒤로 쭉 밀어서 그리고 선생님 칭찬 같은 거는 아주 많이 해도 모자라요. 아셨죠? 옆으로 뒤로 옆으로 쭉 이제 끝날 전화 오셨다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오셨다는 거이 클래스에 있으세요? 전화 받으신 분이? 네, 지금 호박 그대로 뒤로 후 쭉. 무릎 누르고 경강 밀고 에 오셨어요. 마시고 높이 한번 들어서 반대 쭉쭉쭉쭉쭉쭉 팔쭉 펴서 네한번더 반대 쭉 경강 밀어놔요. 팔로 뒤에 마시고 정면 반대 에 앞으로 나란히 어깨 뒤로 이렇게 말아서 어깨를 쭉 내리고요. 네, 갈게요, 옆으로. 등은 뒤로 나란히, 팔은 앞으로 나란히. 네, 정면. 네, 반대. 가요, 쭉 가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정면. 오세요. 반대. 등 뒤로. 끝까지. 네, 정면. 반대, 후. 등을 뒤로 나란히는 잘 딸려가지 않게 앞으로 왔어요. 네, 정면에서 이렇게 팔 위치 바꿔볼까요? 등을 뒤로 나란히 쭉 해서, 예, 네, 펴고, 후, 다시 반대로 펴고, 반대, 앞으로 나란히는 길게, 네, 빨리 회전해볼까요? 그렇지, 원을 크게, 크게. 예, 왔어요. 만세, 팔, 끝에서 끝까지 높이 쭉.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부드럽게 끝까지 팔꿈치를 내려서 몸에 등에다 붙여서 만세. 마시고, 후, 끝까지. 한번 더, 머리 뒤에. 뒤로 팔꿈치 조여서 당겨요. 네, 팔꿈치가 이렇게 제가 지금 팔뚝하고 뭐죠? 요 팔꿈치 밑으로 팔하고 그죠? 이렇게 니은자죠? 한번 그렇게 한번 만들어봐요. 그렇죠. 등 뒤, 몸 뒤에서 그렇지. 당겨. 예. 놓고 돌려서 네, 등 뒤에. 손 뒤에 한정수님 딴짓하지 말고 빨리 손 뒤에
뭐 생각하고 있어? 오빠, 싹 깔렸지? 아, 아랫배 힘 다운, 후, 밀어요. 쭉, 웨이브, 경각 밀어넣고, 그렇죠,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조금, 경각을 밀어넣어, 올라와야 되니, 올라와. 예. 호방, 고개 운동, 이쪽으로. 그 팔은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죠. 그 옆으로 가셔야지. 네, 정면 반대. 귀하고 어깨가 닿게. 센터 마셔 반대. 세우고 마시고 반대. 쭉 늘려요. 승모근이 쓰느라하게. 정면. 네, 턱을 밀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경각을 앞으로 밀어넣어서. 상체는 웨이브 형식을 택하고요. 앞에 목이 길게 늘어나요. 센터. 턱을 내목 쪽으로 당기고 목을 길게 늘려서 시선 아래. 네, 세우고 다시 한 번. 턱을 밀어 원을 그려서 하늘 바라보고 쭈쭈쭈쭈. 네, 뒤에 목 길게 늘려서 팔을 목 쪽으로 당겨서 뒤에 목을 늘려서 시선 아래. 네, 세우고 호흡 마시고 고개를 뒤로. 네, 뒤로 바라볼까요? 누가 나를 불러요? 네, 센터 호흡 마시고 반대. 세우고 호흡 마시고 반대. 쭉. 더더더더더. 네, 정면 마시고 반대. 쭉 밀어서 견갑 조이고. 네, 오케이. 호박, 다운, 허리 뒤로 힘줘요. 쭉. 무릎하고 엉덩이 꾹 눌러요. 이마 바닥에 높이 들고, 팔을 높이 천장으로 들은 다음에, 머리 쪽으로 당겨서, 그리고 누르고, 아랫배 힘줘요. 일어나게. 왜 이거 쭉 잘못하면 꼭 떨어지니까. 배에다 힘 단단히 주고. 됐죠? 네, 손 풀러서, 손 풀러서, 어깨, 손목 깎았죠? 귀에다 갖다 대요. 툭! 귀에다가, 툭! 툭! 오케이, 두 다리. 달달달달달달. 코인, 플렉스. 예, 밴드를, 반 접은 거를, 반 접은 거를 쭉, 네, 발목 꺾고 쭉 밀어요. 뭐라고 표현해? 역기를 적당히 무게 있는 걸로 밀어. 너무나 무거운 거 밀면 팔이 안 펴지니까 적당히 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네, 위로 들어요. 네, 영환이 오른손 조금 더 높이 늘어 균형 맞춰요. 오른손을 높이 들어. 그렇지. 경각 밀어 넣어요. 어깨 내리고 발목 꺾고 쭉. 허벅지 꽉 조여 보실래요? 허벅지. 종아리 쭉쭉쭉쭉쭉. 네, 살짝 힘 풀고 저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한번 발 모았어요. 손 위로 쭉. 예, 발목 꺾고 허벅지 조였어요. 팔 위로 들었죠. 너 그대로 허리 뒤로 힘주면서 발바닥에다가 이거 걸을게요. 걸셨나요? 네, 아랫배 힘 업. 높이. 나는 오른발일 테니까 여러분은 왼발 드세요. 네, 왼발 준비. 쭉 높이 들어서. 아까 꼬리뼈에다 살짝 수건을 개르면 이런 동작에서 굉장히 유효하죠. 힘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꼬리뼈에다가 살짝 엉덩이 거기다 딱 수건을 조금 개놓으면 됐어요. 높이. 허벅지 꽉. 예, 측면에다 놓고. 측면에다 놓고. 제가 그대로 방향 틀게요. 여러분 보기 위해서 그대로 쓰세요. 여러분들의 왼발을 잡았죠. 호박. 다운, 후. 웨이브 갑니다. 가슴 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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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서. 네, 다시 한 번. 다운, 후. 쭉쭉쭉쭉쭉쭉. 허벅지 빠져. 웨이브 밀어요. 쭉쭉쭉쭉쭉쭉쭉쭉. 네, 두, 앞으로. 예, 반대발. 들어요. 높이. 네, 여러분의 오른발, 나의 왼발, 발목 꺾어 쭉 밀어. 척추 한번 딱 세워봐요. 아랫배 힘 주고. 네, 이제 발로. 그냥 뭐이 정도는 뭐 참을만 하죠. 예, 측면.
허벅지에다가 발바닥 갖다 놓고 호박, 후주미라상,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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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한번 더. 난, 후, 가요, 웨이브 쭉, 한번 더, 두 번, 앞으로 한번더 가는 게 도저히 못 참겠어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두번 앞으로. 오 번, 네, 가야 발목 꺾어. 난, 후, 허리 뒤로. 팔을 몸 뒤로 잡아당겨. 쭉쭉쭉쭉쭉쭉. 팔꿈치를 내몸 뒤로 잡아당겨. 웨이브 올라오세요. 쭉쭉쭉쭉쭉쭉쭉. 에이, 한번 더. 오바. 팔꿈치를 내 몸에다 붙여서 팔꿈치를 내등뒤 바깥으로 뻗 나가게 하면서 가요. 예, 허리 뒤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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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허리에 힘을 뒤로 밀고 올라와요. 쭉쭉쭉쭉쭉쭉.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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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쭉, 예, 발골반만큼 벌리고, 발 등에다가, 이제 가오는 대로. 네, 30개, 네, 갑시다. 시작. 후, 둘, 정다리로 발목 꺾고, 셋, 넷. 계속 하세요. 나 수저씨께 잠깐 할게요. 네. 선주님 출석. 나연이 만들어오셨나? 쉽게 갈게. 명현님, 신미향님 들어오셨고, 안기유님 들어오셨고. 안기유님 들어오셨죠? 네. 은선수님, 이준희님 들어오셨고, 은정수님 들어오셨고, 이혜련님, 이영아님 들어오셨네요. 발목 꺾어서, 네, 발목 꺾어서, 반동을 이용해서 발목을 바짝 꺾어요. 반동을 이용해서, 네. 지금부터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누워서 누가 행동할게요. 손하고 바닥으로 올라서, 무릎, 직각으로, 소파이크 다리로 직각으로 눌러서 배아골을 꽉 눌러요. 그리고 탁탁탁탁탁탁, 툭! 페이.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들어가게. 다시 한번 들어서, 탁탁탁탁탁, 관절에 힘을 풀고, 그렇지, 탁탁탁탁 쳐요. 툭! 에이. 길게부터 갈게요. 발목을 깎지. 호흡 마시고 늘려요. 오케이. 다시 한 번. 발 모아서 발목 꺾고 깎지. 뒤집어요. 가운데로 몸 모아. 쭉쭉. 오케이. 오른쪽으로. 사이드 길게. 발레리나 봐. 호흡 마시고 늘려요. 오케이. 한번 더. 호흡 마시고 늘려요. 이와. 아, 나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아, 영아님, 제 소리 들려요? 제 소리 들리시면 소름 잡는 줄 알죠? 나만 이상한 거군요. 브루투스가 안, 지난 시간부터 안 나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 발레리나 봐. 손 만세. 손가락 쫙, 엉덩이야. 호흡 마시고, 늘려요. 나나나, 오케이, 쭉. 그렇죠. 허벅지 높이 들고요. 손가락 쫙, 너. 그렇죠. 발가락 끝에 집중해서, 나. 네, 호흡 마시고, 한번 더. 두 번째 동작 있어요. 나나나, 무릎 빠빠. 네, 팔 양옆으로. 뒤로, 니은자. 발목 꺾고.
한번더 날아. 쭈이고 아니고. 에이다. 예, 사이리지에. 네. 호흡 마시고, 상하체 앞뒤로 늘리기. 하이처럼 해보세요. 늘려요. 이완. 다시 한번 마시고, 늘려요. 쭈쭈쭈쭈쭈쭈쭈쭈. 오케이. 누워볼까요? 누워서 발을 골반만큼 발리고 발목 꺾고 손 만세 기억해 주세요. 엄지손가락 승부로 주먹 꽉. 예, 손목 꺾어서 손목이 마주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예, 팔쭉 손목을 꺾어야지 팔꿈치를 필수 있어요. 발목을 꺾어야지 무릎 오금쟁이를 필수 있어요. 호흡 마시고 엉덩이야 늘려요. 항문에 힘 꺾어줘요. 항문에 힘 빼고 허리 뒤로 꼬꼬꼬꼬꼬꼬꼬 이완. 예, 두 번째 동작 있어요. 호흡 마시고 발목 꺾고 늘려요. 위아래 늘려요. 팔, 다리 쭉. 예, 오른 다리 골반 밀어요. 후, 왼, 후, 우, 후, 좌, 후, 우, 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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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예, 그대로 발. 무릎만 접어서 맥시멈 늘어나는 거 늘려놔요. 호흡 마시고 위아래 늘려요. 쭉, 팔 위로, 다리는 무릎은 땅으로. 발목 꺾고 배아머리 예 거기서 두 번째 동작 팔 위로 오른팔 위로 시작 후 왼팔 후 오른 후후우좌우좌예 엄청 늘어났죠 거기서 팔꿈치를 딱 접어요 그높 길게 있는 데서 네 호흡 마시고 네 오른쪽으로 걸어갈게요 팔꿈치 접어서 까치 낑가 오른쪽으로 걸어갈게요. 옆구리가 맥시멈. 약간 위아래로 다 늘려놨죠? 이번엔 옆구리까지 아래 배 힘. 모든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납작 후, 납작하게 무릎, 팔꿈치, 배꼽, 허리 땅을 눌러, 더더더더더 턱은 당기고요. 예, 천천히 정면. 호흡 마시고, 반대 옆구리가 계속 맥시멈 된 상태에서, 네. 쭉 갔잖아요. 예. 모양만 못갈 뿐이죠. 에너지는 계속 그쪽을 진행하고 있어야 돼요. 호흡 마시고 납자 후 팔꿈치 무릎 팔 뒤꿈치 땅으로 꽉 눌러요. 배꼽하고 허리 땅으로 눌러 허리 힘 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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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으로. 예, 천천히 정면 돌아와서 깍지 풀고 허벅지 살짝 들어 올려요. 네, 양팔 옆으로 발바닥 땅에 있어요. 예, 종아리 한 번씩 꽉 붙이고, 호흡 마시고, 두 무릎을 왼쪽으로 쓰러뜨려 볼까요? 왼쪽으로 쭉, 네, 시선 반대, 손바닥이 땅에, 네, 두 무릎 꽉 조이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쓰러뜨려요. 네, 허벅지 조이고, 엉덩이 밀어 올리고, 가슴 밀어 올리고, 전전전전전, 천천히 센터. 네, 발 위치 그대로 있죠? 호흡 마시고, 꽉 조여요, 가운데. 두 무릎 오른쪽으로 쭉 뜨뜨뜨뜨뜨 쭉 밀어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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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밀어넣고 날개축지 위로 밀어 올려요. 쭉 네, 천천히 예 발을 살짝 10cm 앞으로 전진 네 발을 앞으로 전진 네 다시 한번 갈게요. 두 무릎 왼쪽으로 쓰러뜨리 쭉 엉덩이하고 밀어 올리고 천천히 센터 마시고 반대 쭉 손가락을 좌우로 쭉 밀고 어깨가 안 떨어지게 하고요 무릎 붙이고요 엉덩이 밀고 가슴 밀어 올려 날개축지 천천히 무릎 꼭 끌어안아요 우리가 조금만 일을 해도 허리가 아프잖아요 이제 운동도 귀찮아지네요 허리에 힘을 아무리 강사가 잘 지도를 한다고 해도 허리가 약하니까 조그만 운동량이 강하면 내지는 방향이 잘못되면 더욱더 허리를 많이 통증을 호소해요. 이렇게 꼭 동작 동작마다 허리를 땅에다 눌러준 이런 동작들 있잖아요. 이거 꼭 허리를 위해서 꼭 필요해요. 네. 뭐죠? 따로따로 잡고 발목 꺾어서 꼬리뼈 누르고요. 꾹 겨드랑이 쪽으로 꾹. 뒤에 허리가 자극이 나게 풀리게 있어요. 네, 원을 크게 그려주세요. 원은
예. 반대 무릎으로 뒤쪽에 허리 힘을 좀 풀어줘요. 네, 발 모아서 양팔 옆으로. 양팔 옆으로 손가락 사우주, 예, 발 만세. 발 만세. 네, 발바닥으로, 발바닥이 딱 천장에 쭉, 평행으로 밀리게. 네, 가운데 꽉 조이고, 항목 꽉 조여, 배아골이 땅으로. 네, 걸을까요? 앞뒤로 복부를 끌게 해서 주세요. 여기에서 지금 다리만 걸으면 허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 대각선을 꼭 눌러서 이 다리의 힘을, 다리의 움직임을 이 길이 끈하고 허리가 받쳐줘야 돼요. 예, 발 벌리고 모으고 후. 발목 꺾어서 그냥 벌렸다 모을게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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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릴 때 허리 꼭 눌러요. 네. 네, 다시 모았어요. 앞뒤로 벌어요. 이렇게 보폭을 크게 하는데 앞쪽으로 더 크게, 앞뒤로 크게, 다리와 다리 사이 복부 크게. 예, 이번엔 발레리나 발. 예, 벌렸다 X예요. 시작. 벌리고 X, 후, 후, X,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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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네, 다리 사이에 손 등만 넣어서 쫙 벌려볼까요? 쫙 벌릴게요. 네, 쭉 알려서 상체 올라오세요. 무릎 빳빳하고 상체 올라와요. 그렇죠. 무릎을 펴서 상체를 쭉 아랫배 힘. 네, 발목 쭉 꺾어서 무릎도 펴고 더더더더 아랫배 사두증 좁아요. 귀찮게 해야 돼. 주인이 바디를 좀 귀찮게 해주면 좋아라요. 네, 천천히 상체 눕고 발 만세. 네, 뒤에 살짝 무릎 뒤에 뻗고 높이. 발을 90도로 해서요. 그렇죠. 무릎을 허벅지를 쭉 밀어요. 그렇죠. 다리가 90도가 되나? 조금 더 올려봐요. 다리를 조금 더 들어. 그리고 상체 들어. 네, 앞으로 나란히. 손 펴서. 그렇지. 손가락 밀어요. 천천히 다. 무릎을 안고. 쭉 밀어요. 네, 툭 차고 올라올까요? 툭, 쭉. 네, 엎드려서, 엎드려서. 네, 어깨 밑에, 테이블로 만드는 거죠. 테이블로. 오늘은 이렇게 할까? 심심한데.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호흡 마시고 쭉, 고양이 쭉 밀어서 올리세요. 호흡 마시고 고양이 자세. 내쉬면서 소자세 후 명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허리가 아니고 뭐야? 의식은 허리 뭐지? 명치에 있어요. 다시 한번 마시고 고양이 쭉 명치를 위아래로 늘린다. 위아래로 높낮이 한다 생각하세요. 내쉬면서 후 명치를 아래로 쭉 발다리는 다시 한번 갈게요. 발목 눌러요. 호흡 마시고. 명치를 위로 손바닥 다리 하체 힘줘서 가장 위로 들어 올려요. 엉덩이 팍 내쉬면서 소자세 후 가슴이 내려가고 있어요. 가슴이 네 천천히 네 발목 꺾어서 발가락 세워요. 호흡 마시고 높이 쭉네 됐나요? 에이, 이거 나는 왜 그러냐. 아랫배 힘, 아랫배 힘. 호흡 마시고 견상 쭉 유지. 아랫배 쏙 집어넣으세요. 허리를 하늘로 밀어요. 쭉 손바닥 힘주고 이등변상, 몸으로 이등변상각형을 잘 만들어 보세요. 다음, 내렸다가 이완했다. 다시 한 번. 호흡 마시고 쭉. 명치, 무죠? 배하고 허리를 끌어당겨서 천장으로 들어 올려요. 밀어 올려. 그리고 앞에 있는 허벅지를 뒤로 쭉 눌러서, 네, 손바닥 힘주고, 팔 길이, 예, 힐, 발가락도 쓰세요. 그러면서 뒤꿈치를 밀어서 발목을 펴요. 상체 안 가려고, 예, 내쉬면서, 예, 후, 뒤꿈치 꾹 누르고 발가락 세워볼까요? 발가락, 예. 다시 한번, 힐, 높이, 높이,
에 히로당 내 대꿈치꾼 발가락 에 그대 이름 부르는 데 있나 없어 들어갈게요 네 갈게요 앉으세요 그 힘쭉 눌러서 네 다시 한번 팔꿈치 땅에 내려놓고 발꿈치 땅에 내려놓고 네팔 세우고 발가락 세워서 예 견상유지 쭉 위치 바꿨어요? 바꿨어요? 호흡 마시고 쭉 견상유지 아랫배 힘 허리 하늘로 밀어 올려요 허벅지 뒤로 밀고 거기서 오른발 사이사이 내리네 한발 높이 높이 쭉 위치를 바꿨더니 더더더더 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반대 반대발 업 높이 네 오른팔 더 힘줘요 더더더더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오른발 높이 쭉 왼발에 힘주기 엉덩이 밀어넣고 무릎 잡고 예 왼다리 허벅지 앞에서 밀어야 뒤로 그리고 무릎을 높이 들어서 트위스트 왼팔에 힘주기 그래서 몸이 사선이 되게 천천히 센터 내려놓고 호흡 마시고 견상 유지 반대 바로 왼발이죠 쭉 오른팔에 더 힘줘요. 무릎 잡고 그 무릎 높이 네 무릎 트위스트 뒤쪽으로 트위스트 그래서 몸이 옆구리가 사선이 되게 다다다다다 천천히 다운 오른 내려놓고 쭉 이마 바닥에 네 배깔고 엎드리세요. 배깔고 엎드릴까요?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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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권총 기지개. 네. 발 모았어요. 발레리나가. 호흡 마시고. 내 몸을 가늘고 길게 늘려요. 쭈쭈쭈 허벅지 힘줘서 뒤로 밀고. 항문 꽉 주세요. 드드드드. 팔 쭉. 이완. 한번 더. 호흡 마시고. 늘려요. 팔 쭉. 다리 옆으로 쭉쭉쭉쭉쭉쭉. 네. 네. 벌리고. 다리를. 호불라 자세나 심심하니까 또 바꿔야지 여러분 생각 있어요? 네. 발레리나 발 들고 가슴 옆에 손바닥 몸에 딱 붙일게요. 호흡 마시고 엉덩이 힘줘서 항문 왼쪽하고 땅을 밀어요. 견갑을 밀어넣어서 웨이브 할 거예요. 호흡 마시고 웨이브 쭉쭉 전체 상체 몸에다 쭉 밀어서 발등에 힘줘요. 발 길게 두두두두 견갑 어깨가 좋지 않게 멀리 손 조금 아래로 한번 더. 호흡 마시고 늘려요. 쭉 그렇죠. 좀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어깨가 좋지 않으면서 발을 뺄 수가 있거든요. 발등 뒤로 밀고 두두두두두 멀리. 그렇죠? 예, 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뭐지, 이렇게 치.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치고 안쪽에다가, 손등이 바닥이 되게, 딱. 손등이 바닥이 되게, 손을 포개서 괴세요. 그리고 나서 두 다리들, 이마 바닥에 어깨를, 접시 없듯이 살짝 접어 눌러놓고 다리 힙업 운동할게요. 두 다리 발 모아서 두 다리 올라가요. 하나, 둘, 둘, 올라가는 순서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삽 높이 어깨를 팍 엎어요. 어깨를 그냥 딱 눌러놓고 이마도 눌러놓고 명치도 눌러요. 그리고 두 다리 높이 들어. 자, 잠깐 쉬었다가 손을 이번에는 이렇게 손바닥을 골반 무자무자 이 엉덩이 옆에 딱
됐어요? 다리를 살짝 그냥 벌릴게요. 네, 호흡 마시고. 엉덩이야, 갑니다. 그 다리 업. 가 됐으면 돼요. 5, 6, 7, 8, 9, 10, 10, 가자. 이마에 어깨 여기 딱 힘줘서 땅에다 딱 눌러놓고 허벅지를 들어요. 더더더더더더 들습니다.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무릎 잡고 발등 잡아요. 됐어요? 얘를 5개 업다운하고 스톱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때요? 스탑, 높이 쭉, 발등을 밀어요. 그렇죠. 다다다다다다. 네, 이번에 발목 꺾고, 얘는 업다운 못해요. 발목 꺾어서 허벅지를 붙이면, 예, 올라가서 스톱할게요. 예, 발목 꺾고, 무릎하고 허벅지 붙여요. 호흡 마시고, 날아라. 높이 쭉, 쭉 올려요. 발목 꺾어서, 발목 잡고, 천천히 다. 잠깐 휴식. 잠깐 휴식 되시겠습니다. 그대로 돌아 누울까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돌아 누우면 뒤집어요. 뒤집어요 그냥. 그렇죠. 발 모아서 띠 발목 꺾고 늘려요. 쭉쭉쭉쭉쭉쭉 발목 꺾었죠? 황물에 힘딱 줘봐요. 대야고리를 땅으로 눌러봐요. 그렇죠. 이와 내 발을 골반만큼 벌리고 팔꿈치를 이렇게 세울게요. 무릎을 딱 붙여요. 발목 꺾고 손목을 바깥으로 딱 꺾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받칠게요. 가슴을 들어서 정수리가 땅에 닿는 거예요. 물고기 자세. 머리에 잠을 줄이 횡격막을 가슴을 가장 높이 들어올 횡격막을 펴기도 하지만 사실은 팔꿈치를 잘 조절을 팔꿈치 힘을 잘 조절해서 저는 요 헤드에 정수리에 걸리는 힘을 조절하는데요. 네, 정수리가 잘 압박을 받도록 네 호흡 마시고 발목 꺾어요. 아랫배 힘. 네 명치 들어서 팔꿈치를 이용해서 명치를 들어서 정수리가 땅에 네어 저는 목디스크가 약간 있는데 그럼 조금 주의하시고요. 그럴 때 힘이 덜 걸리게 팔꿈치를 쭉 힘줘서 목에 힘이 덜 걸리게 하세요. 약간 디스크 있는 분들은. 안 해도 좋아요. 예, 아랫배 힘. 더더더더더. 정수리가 자극을 받게 횡격막은 이미 높이 열려있죠. 천천히 다. 네, 잠깐 휴식. 숨 풀어놓고. 그러기. 다시 한번 갈게요. 예. 팔꿈치 가슴옆에 붙여서 세우고 직각으로 손목 엄지손가락 속으로 손목 꺾어서 하늘 받치고 발목 꺾어요. 마시고 네 엉덩이 힘줘요. 네 아랫배 힘주고 쭉 팔꿈치를 이용해서 예 정수리의 자극 발목 꺾고 쭉 엉치를 더 밀어 올리면서 예 팔꿈치 힘줘서 정수리에 자극이 가게 발목 꺾고 천천히 역순으로 내려올까요? 잠깐 휴식. 잠깐 휴식. 팔을, 손등을 겨드랑이 살짝 벌려서 잠깐 휴식하세요. 호르기.
비비 두 다리를 툭 차고요. 툭 들어요. 두 다리 들어. 툭 차고 올라올까요? 툭 앉았어요. 한정수님 어디 갔대? 어디 그 사이에 놀러 갔어? 한정수님 빨리 돌아오라고. 옆에 주세요. 옆에 주세요. 네. 예, 발을 발등 골반만큼 벌려서 쭉. 네, 팔꿈치를 세워서 상체 뒤집기 할게. 머리를 깎지. 항문의 힘. 호흡 마시고 오른팔을 들어서 상체를 젖힐게요. 상체만 뒤집어요. 상체만. 두 다리 빡빡 힘줘요. 그래서 발가락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예, 오른팔을 들어서 뒤집었으니까 오른 다리는 오른쪽, 아니 오른 다리는 움직일 거는 왼쪽 다리 밑에 있는 왼발은 새끼 발가락이 안 떨어지면 돼요. 더더더더 엉덩이 밀어넣고 견강 밀어넣고 천천히 센터. 예, 세웠죠? 호흡 마시고 반대. 왼팔을 들어서 상체 뒤집기. 네. 양쪽 팔꿈치가 땅에다 놓고 두 다리 빡빡. 왼발에 엄지발가락, 오른발에 새끼발가락이 안 떨어지면 돼. 땅에서 쭉 엉덩이 밀어넣어요. 견강 밀어넣고. 예, 천천히. 네, 호흡 마시고 반대. 정면. 호흡 마시고 반대. 천천히 왔죠. 예. 쭉, 요번에는요, 양팔을 옆으로. 저 잠깐 보세요. 이렇게 양팔을 옆으로 해서 오른팔로 오른 다리를 잡았어요. 오른팔로 오른 다리를 잡고 나라라 비행기를 이렇게 오른쪽 바디를 했거든요. 자, 잠깐만 보세요. 예, 왼팔과 왼 다리는 땅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왼팔에 어깨를 접어주는 거예요. 보여요? 이렇게 해서 오른발등을 쭉 밀어.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기 왼팔에 어깨가 접혀 뒤집히는 거죠. 한번 가볼까요? 예. 양팔 옆으로 이마 바닥에 오른팔로 오른 다리 무릎을 접어서 발등을 잡아요. 호흡 마시고 오른쪽 바디를 높이 들게요. 오른쪽 바디 높이 들어요. 왼쪽은 그대로 땅에 놔두고 예, 개를 이렇게 뒤집어서 왼쪽 어깨를 접어요. 그렇죠. 엉덩이 밀어넣고 쭉쭉쭉쭉쭉쭉 천천히 돌아왔어요. 내려놓고 다시 양팔 옆으로 왼팔로 왼 무릎을 접어서 네 왼쪽 발이 들게요. 왼쪽 발 날아라 들었어요. 개를 이렇게 아이고야 이렇게. 그렇죠. 오른쪽 어깨를 접어서, 오른쪽 어깨가 땅에 딱 있으니까 이렇게 누릴 거 아니에요. 접는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네, 왼쪽 바디를 쭉 뒤집었어요. 네, 천천히. 네. 다시, 양팔 옆으로, 오른팔, 오른 다리, 오른쪽 바디 업. 뒤집어요. 그렇죠. 엉덩이 밀어넣고, 네, 머리를 땅이 있어요. 뒤집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다다다다다. 네, 천천히 왔어요. 네, 앞으로. 반대, 왼발, 왼팔, 업. 네, 가요. 쭉, 뒤집어. 그렇지. 다다다다. 왼쪽 발등에 힘줘서 팔을 더쭉 펴요. 다다다다. 네, 천천히 센터. 돌아왔지? 두 마리 잘 봐. 한번 더. 나라라 업 높이 쭉 들어올까요? 보여요? 올라오세요. 더더더더 자 잠깐 휴식. 네, 손 약해 놓고 잠깐 휴식.
고개를 살짝 돌려놨대. 꼬리를 기울기. 그대로 뒤집어 볼까요? 그대로 뒤집을게요. 그대로 뒤집을게요. 이번에 이제 상체 업기를 할게요. 엎어놓기. 발 골반만큼 발을 골반보다 훨씬 더 많이 벌리기. 손 만세. 네, 손, 귀 옆에다 만세 했죠? 손등바닥에. 발 많이 벌렸어요? 오른손 천장으로 업. 네, 왼발로 팔 베개 하면서 상체만 뒤집을게요. 예. 발 뒤꿈치가 땅에서 안 떨어지네. 발목은 회전하죠. 예, 가요. 쭉 엎드려요. 쭉. 왼팔 팔벌개를 하면서 상체도 엎드릴게요. 코가 땅에 닿네요. 쭉. 오른팔과 왼팔의 각도는 90도. 엉덩이 밀어넣고 발목 꺾고 등으로 빡빡. 천천히 센터. 반대 왼팔 업. 예, 뒤집어요. 엎어요. 그렇지. 오른팔 팔벽에 발 많이 벌렸잖아요. 그 발목 꺾었어요. 쭉. 등으로 빡빡 힘줘야 돼. 엉덩이 밀어넣어요. 쭉쭉쭉쭉. 예, 센터. 예, 오른팔 반대. 가요. 쭉 밀어요. 더더더더더더. 줄까요? 정면 만세. 반대팔. 네, 가요. 오른팔 팔벽이 하고 왼팔은 옆으로. 두팔 각도 90도. 무릎 빡빡 두개다 아래 있는 무릎 빡빡빡. 발목 꺾어요. 네, 천천히. 네, 발 모아서 딱 기지개. 네, 두 무릎 잡아요. 꼭 눌러요. 쭈쭈쭈쭈. 꼬리뼈 땅에 딱 눌러놓고 꼬리 쭉. 에이, 발목 꺾고 이렇게 공중에다가 호흡 마시고 상체 올라와 볼까요? 쭉. 허리 뚝 눌러요. 허리를 강하게 뒤꿈치 앞으로 쭉 밀면 상체가 등 뒤로 밀으면 점점점점점점점점. 에다 무릎 꾹. 두번 불러서 일어날게요. 하나 둘 후. 오케이. 네. 스트레칭. 엎드려요. 쭉.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양쪽 발목 다 꺾고, 양쪽 발목 다 꺾고, 가슴골을 땅에다가 쭉 엎드릴게요. 제가 잠깐 천천히 들어놓고. 이 에어컨 들어오니까 목이 탁탁 아파가지고. 일어나서 네 잡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동작 하나하나에 조금 신경 더 쓰시면요 반드시 바디가 보답을 해요. 바디가 고마워라 해요. 쭉. 근데 주인은 아파. 주인은 아파요. 아프면 보통 우리 일상생활을 못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고마워라 하는 아픔은요 일상생활 한다. 그런데 몸이 아파. 일어나세요. 이쪽으로 측면 보세요. 쭉. 네, 발, 일어나서 발쭉 돌려서 공부해. 다른 거 하지 말고 빨리 공부하라니까 빨리 공부해. 귀여워 죽겠어. 어쩔 줄을 몰라. 들키니까 어쩔 줄을 모르지. 딴짓 하나 걸려갖고. 아, 웃겨 죽겠어. 아, 왜 이렇게 귀엽게 그런 거야. 앉으세요. 엎드려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그런 모습.
예, 발레리나 봐. 웃겨갖고 나 그다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운데다가 쭉. 쭉. 일어났어요? 두 분을 붙여서. 발목 깎고. 네, 팔꿈치 내려놓고. 저희가 수업은 끝나지만, 제가 30몇 회부터인가는, 제가 언젠가 공지장 올린다고, 그거 보고 그냥 심심할 때, 다른 영상 보는 것보다 우리가 했던 수업이니까, 수업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저기, 뭐야, 정한 9시에 매번 아무거나 하세요. 아셨죠? 일어나세요. 내 생각에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제가 올려놨어요. 예, 쭉. 내가 그냥 전국, 저기 전 세계적으로 그냥 저기 잘하면 이름을 날리는 거고 아니면 쪽팔리는 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널 열어놨으니까 수업 끝나면 정한 시간에 아무거나 골라서 하시면 될 거야. 시간은 다른 아침반 수업 제가 올려놨거든요. 일어나세요. 쭉. 아, 이거 지난 영상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날짜를 본인이 수업하는 날로 생각하시고, 꼭 요일이나 맞춰서 하세요. 줌이라. 보세요. 네. 이게 수업에서 이렇게 수업에서 쓰는 영상이 아니면 어느 강사가 그한 시간을 내내 찍어서 올리겠어요, 그죠? 굉장히 유명 강사 아니고 내가 참 괜찮은 이 수업이 참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괜찮은 시간이 되실 수 있겠다 싶어요. 보세요. 언제까지? 평생 아시죠? 평생 생각할 때마다 찾아서 하시면 좋을 듯 해요. 예지. 팔꿈치 잡아서 쭉쭉쭉쭉쭉 빼놓고 이렇게 앞에다가 옆에다가 네쭉 들으세요. 발레리나 봐 가운데다가 쭉. 일어났어요. 모았어요. 발목 꺾고, 네, 팔꿈치 내려놓고, 고개 이렇게 잡아볼게요. 일어났어요. 네. 어저께 아침 수업이 있었는데요. 너스레지만. 엎드리세요. 팔꿈치. 저는 빨간 달력에 이제 빨간 것만 중요시하잖아요. 그리고 따로 개인 뭐 저기 그 수업 그 뭐지 건강공부를 해서 따로 지시된 게 없어서 어저께 수업을 들어갔는데 자그 뭐죠 대체 휴일이어갖고 어떤 분이 들어서 선생님 저 그냥 오늘 대체 휴일이라서 수업 없을 것 같았는데 혹시나 해서 들어와 봤어요. 아마 우리 둘이 할지도 몰라요. 아, 오늘 대체일이 휴일이었군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깨요? 수업했어요. 그랬더니 다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기 뭐야. 출근과 상관없는 분들이구나. 우리가 모두 그 생각했어요. 그 대체휴일이 빨간 날 임시휴일인데도 전체가 다 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했어. 준비라요.
천천히 일어나서. 짬짧은 듯한데 애 모아서 밀어주. 허리 뒤로. 발목 꺾고 손목 꺾고 앞뒤로 주물러요. 쭉쭉쭉쭉쭉쭉. 네, 엔딩 인사는 이렇게 무릎을 꿇었는데 뒤꿈치를 벌려놓고 무릎을 붙여앉을게요. 엉덩이가 땅에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무릎 붙이고 호흡 마시고 빨리 끝낼게요. 보통 성심까지 마시고 엉덩이가 땅에 있고 엉덩이를 양쪽 뒤꿈치가 막았어요. 이렇게 손목 깎아 잡자. 네. 예, 오늘 운동하시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날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목요일날 뵐게요. 또안 들어오지 말고 내가 또 괜히 일찍 고지를 해갖고 또 목요일날 돼요. 아시죠? 네, 들어가세요. 여간님, 애간님, 주니님, 네, 한정숙님, 귀여워, 귀여워. 들어가세요. 네, 선진이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웃겨 죽겠어. 한정숙님, 웃겨. 귀여워, 귀여워.